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구서가 6월 20일 국회에 제출이 됐고 6월 21일 법사위 회부됐습니다. 법사위 회부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 사보임에 대해서 의장의 결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원래 7명, 그리고 바른미래당 2분, 무소속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7명의 목 중에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6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의원 정수에 따른 18명일 경우 8대 7대 1대 2라고 하는 의원 정수에 따라서 빈좌석을 저희들이 보임하려고 보임 요청서를 냈습니다만 국회의장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그런 이유로 아직 보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관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법사위 18명은 의원 정수대로 의석비에 따라서 8대 7대 1대 2의 비율이 지켜지는 것이 국회의 법이고 국회의 정신입니다. 이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한다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검찰총장의 호위무사, 호위검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를 감안해서 이런 꼼수를 부린다고 한다면 이건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의장은 법의 어느 규정에도 없는 이 보임 지연을 즉각 중지하고 우리 자유한국당 요청대로 또 의석수 비율대로 보임해 줄 걸 요청드리고 민주당은 괜한 방해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